야, 여기 뭐 바다선인장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네. 전에는 이렇게 없었는데. 이 그 바다선인장이 있는데 이 바다선인장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. 바다선인장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얘는 이제 다른 거하고 틀리게 그 저기 표면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 발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을 끄고서 한번 건드려 볼 테니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불을 끌게요. 자, 보시면은 자, 손으로 지금 건드렸는데 좀 야광 불빛이 보이시죠? 자, 이쪽에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건드리면은 몸에서 그 발광을 해서 꼭 반딧불이처럼 이렇게 빛을 발하거든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이제 바다선인장을 그래서 이런 그 신기한 특성 때문에 일부러 이제 수족관에서 기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밤에 혹시라도 바다선인장을 그 보시게 되면은 한번 저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